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산다고 할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이 암이 걸리고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4위에 해당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발생률은 높은 암인데도 불구하고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한 암인 이유는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와 진행성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의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의 보고에 따르면 적극적인 조기 검진으로 위암의 생존율이 10% 정도 가까이나 급등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69%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위 점막에 국한하고 있는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생존율이 95% 이상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암보다 적극적인 검진이 중요한 암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2년에 한 번씩 위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위장 조영술과 위내시경 방법이 권유되고 있고요. 위장 조영술은 조영제와 발포제를 먹은 후에 위 벽에 이상 유무를 보는 방법이고요. 내시경 검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을 직접 입에 넣어서 관찰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장 조영술은 정확도에 대해서는 위 내시경 검사법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위 내시경을 못하는 경우에만 차선책으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위 내시경 검사는 위암의 사망률을 47%단 낮췄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에 위장 조영술은 2% 정도밖에 낮추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위암 검진 시에는 금식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8시간 이상의 금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식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신 경우에는 위장조영술이건 위내시경 검사법이건 음식물로 인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결과물을 나타나게 되고요. 결과가 정확치 않을 뿐만 아니라 위내시경 검사법 같은 경우는 흡입성 폐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소화불량증이 심하시거나 수술로 위장의 운동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금식 시간을 좀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은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국립암검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암 검진을 하는 이유는 진행성 위암을 발견하기보다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서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겠습니다. 조기 위암은 병변이 위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장의 증상에 따라서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증상이 없어도 검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정 내시경은 약물을 투입을 해서 환자분들이 내시경 전에 느끼는 불안감이나 내시경 시술 중에 느끼는 불쾌한 느낌, 불편감 등을 경감시켜서 환자분들이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내시경 검사가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전문의에게 잘 모니터링하면서 하신다면 진정 내시경은 충분히 일반 내시경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본인이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심장이나 폐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수면 내시경이 가능한지 주치의와 사전에 문진하셔서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국가암 검진은 최소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검사 받기를 추천드리고요. 증상과 상관없이 검사를 주기가 되면 하시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조기 위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암 검진에서 권고하고 있는 2년 주기는 증상이 없는 일반인 대상 주기이고요. 이전 검사에서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 위염 같은 병변이 있으셨던 경우는 1년 주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집안에 위암 병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전 검사에서 위 용종이 있으셨거나 점막하 종양 같은 퇴계 병변이 있으셨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그 주기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에서 이상 병변이 발견되면 조직 겸자를 이용해서 이상 병변에서 조직을 채취하고 그것을 조직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또 헬리코박터 균이 감염되어 있는 위염이 의심이 되거나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같은 병변이 있는 경우는 헬리코박터 균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2년 후에 다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검사하신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한 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깜빡 잊고 못하신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하고 4년에 한번 검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작년에 검사를 못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작년에 못하셨던 검사를 이용하셔서 올해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말고 주기에 맞춰서 검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